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학 코끌만 걷자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 강사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2019년 3월 학력 평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일단 선생님이 고2 나형 후반부 해설 강의 진행할 건데, 차차 한 문제씩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16번부터죠?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좌표 평면에 두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라 하고, 점 B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Q라 하자.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1차원적인 문제죠. 우리가 여러분 고등수학 상에서 마지막 단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약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마지막 단원이잖아, 항상, 그치? 근데 마지막 단원 자체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안 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평이하죠. 그러니까 봐봐, 두 점이 있고요.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했으니까 A가 현재 마이너스 3,1이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P라고 했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꿔서 3,1이라고만 적어줄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점 B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자. 근데 B는 지금 1,K이고요. 그것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이야. 자, 대칭 이동은 부호를 바꾸는 거지만 평행 이동은 부호를 바꾸지를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Q라고 했나 그랬는데. 1에다가 K-5 이렇게 부호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A도 뽑았고, B도 뽑았고, P도 뽑았고, Q도 뽑았는데, 문제에는 직선 BP와, 직선 BP와, 그 다음에 직선 PQ가 서로 무슨 직? 서로 수직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일 조건을 공부했었습니다. 뭐였었죠? 길이끼리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딱 16번 정도에 올수 있는 문제지. 그제? 자, 그러면 우리가 BP의 기울기, 자, 이 B라는 점과 이 P라는 점의 기울기를 따졌을 때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 그죠? 3에서 1을 빼시고, 그 다음에 1에서 K를 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PQ 기울기를 만들어 볼게요. PQ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1에서 3을 빼시든, 3에서 1을 빼시든,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고요. 1에서 K-5를 빼는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K에다가 1 플러스 5가 돼서 플러스 6이 되겠지.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됐다. 자, 이거 K를 풀어준 다음에 두 개의 곱슬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K가 지금 K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두 분의 곱을 뺄 수는 있단 말이야. 그죠?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K와 또 마이너스 K 플러스 6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던데,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K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은 마이너스 4이다. 자, 이거 다 갖고 올게요. 자, 갖고 올 필요 없겠다, 그치? K 제곱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K에다가 플러스 10은 0인데, 여기 물론 2, 5, 1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긴 하겠지만 두 분의 곱을 물어봤다. 어차피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이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16번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었던 템포보다는 약간 좀 늦추셔야 되는 건데, 16번 풀었을 때는 선생님 생각에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같아. 그죠? 독특한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풀었기를 바랍니다.